안녕하세요. 예. 타우베스의 바울의 정치신학 예.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제2부 7장 세계 정치로서의 니힐리즘과 미약화된 메시아주의 발터 베냐민과 테오도어 아도르노 부분에 관해서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장은 이제 베냐민과 이제 아도르노를 다루는데 사실 아도르노 부분은 뭐 상당히 좀 베냐민에 비해서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야콥 타우베스는 이제 그러니까 베냐민과 이제 아도르노는 이제 초기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이제 그 참여한 학자들이었죠. 근데 실제로 타우베스도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 구성원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뭐 베냐민과 아도르노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계 이렇게 좀 철학자이면서 또그 초기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60년대 이제 하버마스로 대변되는 이제 후기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타우베스도 일정 부분 정치적 논쟁에서 당시 좌파였던 이 학파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던 그런 전례도 있어서 이 학파와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타베스는 이제 베냐민의 이제 신학 정치 단편을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이 책의 이제 출간 연도, 이 단편이 이제 언제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슐렘과 이제 아도르노가 편집한 베냐민 선집에서 이 신학 정치 단편이 이제 역사 철학 태제 뒷부분에 이제 실려 있는 것은 이제 오류라고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로 신학정치 단편은 청년 베냐민 시절인 1921년도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이 시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하냐면은 그 21년도는 이제 1차 세계대전 그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던 당시에 이제 그때 등장했던 변증법적 신앙, 뭐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나 이제 슈미트의 정치 신앙 이런 저작들이 나온 시기와 이제 맞물려 있는 시기적인 연관성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의 신약 정치 단편 짧은 이 아포리안 이 글은 베냐민의 역사 철학 태지와 마찬가지로 저도 예전에 읽었을 때참 어렵게 이렇게 좀 느껴지던 그런 글이었는데 이 글을 이제 타우베스는 바울과 견주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학 정치 단편은 제 역사의 종말이자 파국으로서의 제 메시아주의를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에게서의 메시아주의는 뭐 하나의 뭐 가설적인 그런 개념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타우베스가 보기에는 실제로 베냐민은 그 메시아주의에 대한 어떤 종교사적 논의고 아니고 하나의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적인 것의 도래는 세계의 역사의 종말이자 세계의 종말인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의 추구와 이렇게 상극인 거죠. 아무래도. 세속적인 사람들의 그런 욕망들과 그 메시아주의의 파국은 서로 상극인 건데 결국에는 그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몰락을 가져오고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은 무상함과 동일시 된다라는 그런 니힐리즘적인 이런 시각을 이제 선포한다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상함, 삶에 대한 이제 무상함의 이런 태도는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호스메, 있는 듯한, 없는 듯한 삶의 태도를 이제 추구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세상은 곧 이제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 아무런 그런 뭔가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바울이 얘기했듯이 마치 연기하듯이 이 세상에서 초연한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거죠. 이러한 태도는 이제 베냐민의 창조에 대한 이제 바울적인 개념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창조는 고통이자 헛된 것, 피조물의 한숨이라는 이런 시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함 아래에 있는 자에는 신음하고 한숨 지을 뿐이며 이러한 심정은 유대인의 그런 기도와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청년 베냐민의 이러한 니힐리즘에 대한 하나의 저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니체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러한 이제 무상한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이제 괴테나 니체가 추구했던 어떤 영원한 쾌락, 그다음에 무한 반복 이런 것들과는 이제 대조되는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냐민의 이런 메시아주의는 하나의 이제 믿음의 고백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타우베스가 보기에는 아도르노에게는 이게 이제 베냐민처럼 그런 내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그 미학으로 이제 가설화되기만 미학적인 방법으로만 아도르노에게는 이게 적용됐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이제 계몽의 변증법을 읽었을 때 느낀 점은 그 아도르노에게도 어떤 그런 이제 약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뭐 이성 비판으로 그 계몽의 변증법은 쭉 진행되긴 하지만은 어떤 전쟁의 어떤 참화에서 한 할머니가 드리는 어떤 뭐 간절한 기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호응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인 구조는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용서될 수 없고 허물어지고 뭐 비판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갔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문장에서 그러한 타우베스는 가상적인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은 아예 뭐 그런 포기하는 듯한 그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는 듯 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듯한 그러한 줄타기를 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타우베스는 그거는 단지 미학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의 이 신학 정치 단편은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와 견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제 견주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이것도 이제 변증법적 신학 하나의 아마추어 신학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타우베스는 바르트의 경우와는 달리 이제 타우베스나 슈미트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변증법적 신학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도의 기반이 없는 이런 신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바르트의 필적할 만큼의 강렬함을 지닌 베냐민에게는 하나의 이제 내재성, 선험성이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내재성이나 선험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주체 안에서 주체를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주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베냐민에게는 외부에서 오는 그 메시아,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절벽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선험성이나 내재성은 베냐민에게서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서 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부의 이제 8장, 이제 타우베스의 이제 이 책의 강연의 이제 마지막, 그 뒤에 이제 보론도 남아있긴 한데요. 마지막인 이제 니체와 프로이트를 다루는 8장을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